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오늘은 바로 불개미 컨텐츠 바로 테마파크 만들어주기 바로 여기 뒤에 있는 우선 네 가지를 만들어줬는데 자 오늘은 불개미들이 탈출할 때마다 홍콩용을 한번 내주려고 바로 불개미 진실의 방으로 바로 개미의 천적이 누구냐 바로 개미 귀신인데요. 제가 아무렴 개미 귀신이 있지요. 자 여기 보시면은 제가 개미 귀신을 키우고 있어요. 저번에 여기 사진에 보이면은 이제 한번 번데기가 돼서 우화를 해서 제가 날려준 적이 있거든요. 명주 잠자리 유충인 바로 이 개미 귀신을 오늘 진실의 방으로 쓸 예정인데요. 오 나왔습니다. 이게 굉장히 작지만은 이 친구가 그래도 불개미 사냥하는 데 있어서 이 정도면 충분하거든요. 보통 이제 한두 마리로 진실의 방을 꾸릴 계획이에요. 오호. 자 그리고 이제 진실의 방에서 이제 마동석님을 이제 맡을 왕 개미 귀신인데요. 이야 오오 계속 오 좋아요 힘 좋아 여기 잠시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오오야 바로 들어갔어. 네 자 여러분들 우선 진실의 방으로 만들 거는 이제 뭐 개미 귀신이 그렇게 안 크니까 그냥 한두 마리만 넣을 거니까 낮은 통에 사육통을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이거 보시면은 이제 궁금해 하실 거예요. 이게 뭐냐면 노끈을 이용해서 하이브에다가 이 긴 통을 심어 줄 겁니다. 좀 나름대로 재밌는 테마파크 하나 만들어 줄 건데 애들이 활동성 굉장히 좋아서 하나 만들어 주는 거고요. 처음으로는 진실의 방입니다. 진실의 방은 굉장히 간단해요. 그래서 이거를 우선 뚫을게요. 자 이렇게 구멍을 뚫었어요. 굉장히 간단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또 개미 탈출 방지제인 이 플로온을 발라줍니다. 이렇게 플로온을 발라줬으면 이제 개미 귀신이 숨을 수 있는 모래를 채워줍니다. 진실의 방은 바로 여기에다가 자리를 잡을 건데 여기 호수를 하나 해서 여기다 바로 연결을 할 거고 지금 상태로 보면은 사실 하이브에 있는 호수가 3개로 연결돼 있어서 불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 중에 하나만 이쪽에 환승역에 연결할 거고 이 두 개 정도 어떤 걸 두 개 쓸지 모르겠지만 두 개는 다른 쪽에 다른 테마파크에 연결할 생각입니다. 우선 진실의 방 같은 경우에는 우선 여기다 호수를 꽂아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임의대로 막아 놨습니다. 자 그럼 진실의 방으로 명주야 너도 진실의 방으로 빨리 들어가라. 자 두 번째로는 테마파크를 관찰하기 앞서서 이 사육장은 이제 하이브에 필요한 흙이라든지 모래, 자갈 이런 것들을 보충할 수 있는 보충 테마파크 또는 또 산악행군처럼 노즐을 걸어서 움직일 수 있는 활동성을 높일 수 있는 그 놀이터를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처음으로는 화살을 깔아 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코코피트. 세 번째로는 황토를 깔아 줍니다. 오케이 좋아요. 자 해서 완성했습니다. 노끈이 여기 유리랑 순간 접착제 있는지 잘 안 붙어가지고 제가 휴지를 여기다 잘라 붙여가지고 다 붙일 수 있었어요. 자 우선은 이거는 이제 하이브에 넣을 거고 다른 테마들은 웬만큼이면 지금 현재 굉장히 활성화가 잘 돼 있고 어느 정도 충분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 하이브에는 완전 사막 같아요. 그래가지고 여기를 좀 보충을 할까 해가지고 이번 이런 테마를 만들게 되었는데 이거는 뭐 보충 테마라고 해서 뭐 딱히 이름은 없고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자리는 이쪽에다가 할 건데 잠깐만 자 여러분들 깜짝 놀랐어요. 제가 실수를 할 뻔한 게 있는데 이 노끈을 타고 올라가는 게 이거의 포인트인데
제가 여기다 플로운을 안 발랐네요. 여기다가 아이고 얍삭하게 플로운을 발라줄 겁니다. 자, 오케이. 자, 이렇게 바르면은 이제 불개미 친구들이 유리벽을 타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바로 이 노끈을 타고 올라가겠죠? 굉장히 좋겠구만. 짜란, 이제 들어갑니다. 이게 맘처럼 되지는 않을 거란 생각을 해요. 와, 여기 프린컵 뚜껑까지 있었네. 자, 이런 식으로 해주고요. 자, 우선은 지금 넣은 지 별로 안 됐기 때문에 친구들이 여기를 이용할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우선 저 녹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곳저곳 쭉쭉 뻗어서 박아버릴 겁니다. 그러면 친구들이 아마 그 줄을 나중에 이용을 할 거예요. 짜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하고 싶었던 대로 지금 세팅이 완료되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친구들이 특이하게도 이 노조를 잘 안 타서 올라가네요. 생각보다는 많이 안 올라가는데 조만간 이 흙을 많이 쓸 수 있도록 유도를 할 겸 여기다가 이제 젤리를 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활동 범위를 늘릴 수 있도록 다른 쪽으로 이제 유도를 할 겁니다. 어쨌든 오늘 하이브 보충 흙통을 만들었고 다음으로는 진실의 방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우리 여러분들이 혹시나 이 진실의 방을 항상 오픈해 놓을 거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진실의 방을 굳이 이걸 활용을 하려는 것보다 그냥 하나의 재미로 만든 거기 때문에 진짜 어쩌다가 한 마리씩은 아무래도 먹이긴 해야겠죠. 자, 지금 친구들이 잘 이용하던 이 통로를 갑작스럽게 경로를 이제 바꾸다 보니까 지금 약간 미스가 났습니다. 쉽게 말하면 저희가 버스 정류장 가는데 버스 노선 갑자기 바뀐 거. 현재 상황을 보여드리면 지금 여기가 많은 개체수들이 있어요. 여기 지금 또 숨었는데 여기에 진짜 한 수백 마리의 일개미와 많은 여왕개미가 이쪽으로 옮겨간 듯합니다. 하이브로 좀 변경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지금 현재까지는 석고방은 많이 이용은 안 해요. 많이 이용은 안 하고 환승력은 진짜 엄청나게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잘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여러분들 아이디어가 정말 좋았던 것 같고요. 현재 사막방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잘 이용을 하고 있는데 조금 뭔가 더러워져서 나중에 한번 청소를 해줘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그래도 이 사막방도 어쨌든 간에 잘 이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와, 이게 다 쓰레기예요. 미럼 쓰레기, 뭐 탈피 껍질, 알 껍질 뭐 등등 이게 다 쓰레기인데, 이거를 어느 정도는 청소해주고 여기에다가도 황토를 좀 더 보충해줄 예정입니다. 자, 이거를 한번 이렇게 봤더니 오, 뭐가 있을까? 이걸 한번 부어볼게요. 오, 야, 개미도 잡혔다. 오, 자, 여기 잘 보면은 이 하얀 것들이 고치에서 개미들이 태어나 알 껍질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미런 껍질이나 다른 부스레기들, 그 다음에 뭐 곤충을 먹고 남은 사체, 뭐 그런 것들이 대다수 들어있네요. 오,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쌓이면은 뭐 환경적으로 얘네들한테 청결하지 못한 건 아니지만 건조가 돼 있어가지고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한 번씩 주기적으로 빼주는 게 좋아요. 개미야, 들어가자. 자, 여기 청소한 부분에는 황토를 일정 비율 채워줍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은 제가 딴 거 하진 않았고 진실방 그 다음에 하이브를 약간 업그레이드 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놀이기구 같은 경우에는 노끈을 잘 못하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프라기 노끈으로 한번 바꿔줄까 지금 생각 중인데요. 어쨌든 오늘 이렇게 해서 꾸며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어땠나요? 가끔씩 이렇게 아무리 관리를 열심히 해도 한두 마리씩은 탈출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멀리 나오는 친구들은 정찰병인데 늙은 개미들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미럼이나 귀뚜라미를 대체해서 먹이겠지만 가끔씩은 진짜 탈출한 친구들을 우리 개미 귀신 진실의 방으로 넣어볼까 합니다. 이 진실의 방을 설정으로만 만든 거고 실질적으로 사용은 많이 안 할 계획이에요. 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황토를 넣어주니까 친구들이 굉장히 빠르게 속전속결로 땅을 파고 또는 이거를 나르기 위해서 애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여태까지 아쉽게도 다 잘 됐는데 노끈을 잘 안 타는 것 같아서 확실하게 노끈을 교체를 해줘야겠네요. 어쨌든 오늘 우리 여러분들의 의견을 받아서 한 번 더 진행을 해봤는데 어땠나요?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다음에는 우리 여러분들이 많이 추천해줬던 그 테마파크로 한 번 더 진행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해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넓고 생물은 많다. 세생!